이 지바르츠노트 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표적인 고대 교회 중 하나로 에치미아진 인근에 위치한 고대 유적입니다. 이 교회는 7세기에 아르메니아 왕국의 카톨리코스였던 네르세스 3세 시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지바르츠노트 교회는 그 건축 양식과 정교한 조각들로 유명하며 당시 아르메니아 교회 건축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지바르츠노트는 7세기 초에 건축되었으며 특히 비잔틴과 페르시아 건축의 영향을 받은 독창적인 스타일을 지녔습니다. 건축 당시 교회는 주로 신학적 논쟁과 전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바르츠노트는 10세기경 지진으로 인해 붕괴되었으나 유적은 남아있어 현재까지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인 지바르츠노트는 아르메니아어로 천사들의 기쁨을 의미하며 종교적 상징성과 건축미로 인해 당시와 현대 모두에서 중요한 역사적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